이집 프라이터 괜찮은데? 아, 뜨거. 지금의 기분. 지금의 기분. 겁나요. 좀 겁나요. 빈센조 같이 촬영한 사람들, 스태프들, 배우들하고 헤어지는 게 겁나요. 또 이런 좋은 사람들 못 만나면 어떡하지? 라는 그런 게 겁나요. 첫 촬영날하고 비교를 하자면 제첫 촬영은 전여빈 씨, 옥태균 씨랑 같이 했었던 경찰서 씬이었는데 그때도 그 친구들이 첫 촬영이지만 어색하진 않았어요. 다른 현장이랑 비교를 한다면 첫 촬영은 보통 다들 서먹서먹하고 어색한데 이상하게 여빈이랑 태균이랑은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. 그리고 다른 배우들하고 또 첫 촬영은 청계광장에서 금가프라자 앞에서 빈센조가 파티를 여는 장면이었거든요.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색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첫 촬영과 마지막 촬영이 그렇게까지 많이 다르지 않은 현장도 이게 처음이었어요. 되게 일관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물론 마지막 촬영이니까 약간 좀 애틋했죠. 완전 애틋하고 배우들이 농담으로 막 감독님 21부 대본 주세요 막 그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운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메이킹 나갔더라고요. 어쩔 수 없죠. 예, 저는 울봅니다. 인정합니다. 빈센조 대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, 처음에 이제 새로 대본이 나오면 배우들이 바로 보잖아요. 막 이제 제가 현장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봐요. 보고 있으면 혼자 막 낄낄거리면서 봐요. 재밌어가지고. 와, 작가님 어떻게 이런 대사를 생각하셨지? 근데 그렇게 본 대본을 현장 가서 이제 리허설하고 슛 들어가면 짠해요. 대사를 할 때 뭔가 약간 좀 짠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. 그게 작가님께서 쓰시는 그 대본의 정서인 것 같아요. 겉으로 보기엔 되게 밝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좀 슬퍼요. 단짠 단짠이라고 해야 되나? 웃긴데 슬퍼요, 저는. 약간 슬픈데 웃기고 그 글들이 잘 방송에 묻어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. 네. 와, 빈센조 캐릭터의 매력 너무 많은데 제일 크게 생각하는 매력은 친구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갖고 있는 성격이나 모든 게 좀 닫혀 있는 인물인데 주변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부대끼면서 조금씩 열어줘요. 그래서 이 친구도 닫혀 있던 거를 어떻게든 안 열려고, 이 사람들에게 오픈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 덕분에 좋은 의미로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금가프라자 사람들이고 첫 번째는 홍유찬 변호사였고 홍차영 변호사였고 금가프라자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모든 이 닫혀있는 거를 가장 크게 열어준 마지막의 인물은 엄마 오경자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친구가 닫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열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타이트하게 닫아놓고 살았던 이 친구의 그 공간을 조금이나마 열어준 사람들이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인데 빈센조가 알죠, 본인이. 이 공간이 열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게 이 친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로는 이 친구의 매력은 돈이 진짜 많아요. 아, 기가 막혀요. 사무장님한테 카드 주고 막 할 때 제가 봐도 멋있었어요. 절대 이 친구는 3개월 할부 이런 거안 해요. 일시불. 아유, 매력있어요. 단순히 물질적으로 돈 많다고 멋있는 게 아니고 그런 돈을 쓸때 가치를 아는, 자기 자신한테 그걸 소비할 줄 아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웠어요. 멋있었고. 얘기해놓고 너무 내 캐릭터를 내가 자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멋있나. 아, 중점을 뒀던 거. 온갖 장르를 왔다 갔다를 다 하다 보니까
거기에 밸런스 맞추는 거를 신경을 많이 초반에 썼었어요. 근데 사실 의심도 있었고 바로 전 시퀀스에서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를 다루고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바로 다다음 장면에 프라자 사람들과 코믹한 장면을 연기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. 반대로 코믹한 장면을 하고 바로 또 슬픈 장면을 연기해야 될 때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죠, 사실. 이래도 되나? 왜 그게 의심이 없어졌냐면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한없이 슬프다고 우리가 안 웃지는 않잖아요. 아, 그렇구나 하면서 말끔히 해소가 됐었어요. 빈센조의 대사, 합방 맛집? 너무 많죠. 그러니까 솔직히 빈센조가 제 실제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작가님이 써준 빈센조의 대사 중에 제가 실제로 평소에 갖고 있는 신념이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았어요. 승혁이랑 밥 먹을 때 나이 얘기하지 마, 나이는 책임의 양이야 라는 대사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고 이거는 빈센조의 대사는 아닌데 사실 홍차영 변호사가 공항에 저를 데려다 주면서 이탈리아어를 배워가지고 저한테 하는 신이 있어요.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홍차영이 너무 이뻤어요. 저한테도 위안이 되는 말이라서 시청자분들도 좋아하겠다 싶었고 드라마 전체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하나 따로 있긴 해요. 세탁소 사장님이 했던 저한테 머리가 많이 복잡하죠? 뭐 멀리 숨어서 떠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 거 하고 사세요. 그게 사람들 세상 도와주는 일이니까 하면서 막 그 대사를 듣는 되게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. 현장 에피소드는 진짜 이거 촛불 100개 있어야 돼요. 100개도 안 돼요. 더 있어야 돼요. 너무 많은데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전당포 사장님께서 그리고 연진 부부가 임신했다고 아르노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장면에서 감독님께서 알아서 해보세요 하고 저희를 풀어주셨어요. 그 씬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드립이거든요. 대사가 없어요. 그냥 다들 왁자지껄 술을 마신다 이게 딱 끝이에요. 야 배우들끼리 이게 진심이 통하니까 하나 둘씩 채워지는 거예요. 다 각자 캐릭터에 맞게 빈센조 노래해달라고 막 전여빈 홍차영 씨가 막 저한테 애드립하고 그런 건데 저는 노래하기 싫어서 흑기사 해달라고 석도한테 떠밀고 서로 막 한맞춘 것도 아니고 리허설도 안 했고 이야 진짜 우리 호흡 잘 맞구나 짜릿했었어요. 기억에 남는 장면은 4부 엔딩 찍을 때 4부 엔딩이 원래 그런 설정이 아니었는데 빈체로라는 노래를 저희 스텝 중에 한 분이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엔딩 그런 느낌이 좀 바뀐 씬이에요. 근데 방송을 보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. 근데 촬영할 때도 그랬어요. 이야 통쾌하다. 근데 뭔가 되게 아련하다. 유가족들의 얘기를 담기 때문에 찍으면서 와 이거 좀 뭉클하겠다 싶었는데 방송 보니까 역시나 그렇더라고요. 그 씬 찍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 결국은 제가 편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야 저도 현장에서 훨씬 자유롭고 결국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상대방이 그걸 받기만 하냐? 같이 주는 현장이었거든요. 제가 뭔가 에너지를 주면 서로 주려고 했어요. 이상하게 묘한 시너지가 나는 훌륭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끌 수 있을까? 오케이. 와 진짜 많은데 야,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배운 게 너무 많아요, 솔직히. 현장에서 금가 패밀리 배우들하고 같이 촬영하면 저희 유행어가 그거였어요.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. 이게 저희 유행어였어요. 세탁소 사장님인 최상문 선배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저희도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하면서 막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속으로 아마 다들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. 누군가한테 배울 게 많다고 느끼는 여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자기 스스로가 배울 점은 어디에든 존재한다는 걸 많이 느꼈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크게 배우고 느낀 거는 이렇게 놀면서 일할 수도 있구나 그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또 주변에서 방송 보니까 니네 되게 재밌게 노는 게 느껴진다 야 그러는데 그 말이 가장 기분 좋았어요.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
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시청자분들께도 전달된 거 아닌가. 예. 나중에 그때 추억을 기억을 떠올려봤을 때 잠깐 이렇게 책꽂이에서 그때 추억을 꺼낸다고 비유를 한다면 볼 때마다 위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기억일 것 같아요. 뭔가 책 한 권을 꺼냈다고 느낀다면 학창시절에 제일 친한 친구들 앨범을 다시 보내면서 흐뭇하게 웃는 느낌? 뭔가 좀 제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딥해졌을 때도 제 활력소가 되어줄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배우로서도 제가 빈센조 전과 후로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으로서도 이 작품을 하기 전과 후로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저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스며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빈센조란 작품이 마지막 촛불로 비유한다면 진짜 끄기 싫은 촛불일 것 같은데 또 떠나보낼 때는 잘 떠나보내야 하니까 정말 싫지만 빈센조라는 마지막 촛불을 꺼야 되는데 싫으네요. 아무튼 또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야죠. 빈센조라는 마지막 촛불을 끄겠습니다. 봐봐요, 안 꺼지잖아요. 가기 싫은 거야, 얘도.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기 싫은 거야. 참 웃기네.